はい。こんにちは。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제가너무안인스타안한것같아서켰어요생존신고입니다 눈많이오네요설은눈이엄청와요안녕하십니까못보던옷이라고요저번에도입었는데집에서네작업할때잠옷으로입고있습니다유승우가수님보고꿈의길을걷고있습니다아음악하시나봅니다나는당신의오빠나는당신의고소왜고소하십니까뭐하고있었어요저그냥이제작업해야지하고있었어요요즘새나라의어린이가돼서아엄청일찍자요짧은머리다시해달라고요짧은머리하고싶으면하겠습니다이제아까워서못자르겠어이제이렇게가끔먹어요앞머리는여기까지웃고뒷머리는엄청길었어뭐나가지도않고그러니까일찍자게되더라고요술도안마시고그러니까어린이맞아요 어린이라고한적없는데아여러분축하드립니다네2021년천안진짜많이온다고천안사람들이좀많이이렇게팔로잉도하고좀좋아해주시는것같아요동양버프가있는것같아김고은같아요 네김고은씨싫어하십니다머리는신경안쓰면좀빨리기르게되는것같습니다이렇게기를생각없었는데뭐일도없고롤고아이민혁씨 이따가하시죠네롤네요즘모바일롤잘하고지내고있습니다저는네예복많이받으세요제스무살은코로나로날려먹었어요네어쩔수없죠다들그럴거예요힘내십시오좀나아지겠죠집에만좀있으시면떡볶이나좀먹고하면은괜찮아지지않을까싶습니다두정동이랑불당동이할거뭐인줄아세요저두정동불당동하나도몰라요저성환읍에서만놀았기때문에아김지원스타일리스트님저보다머리짧으시군요 얼굴이왜이렇게하얘아이고이번연도처음들은곡은뭘로하셨어요이번연도우리작업하는거들었던것같은데모바일롤재밌나요아기가막혀요꼭하세요여러분제가애쉬기가막히거든요애쉬랑마스터이문도박사이렇게세개하거든요네어쩌다저랑하시면
네, 게임에서 만납시다. Do you like pizza? 아, 피자 너무 좋아하지. 좀 위로 올려달라고요? 왜 항상 어둡게 해요? 아, 불이 나가가지고.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영화 추천해주세요. 저는 이제 겨울을 맞아 윤희의 계를 좀 볼까 합니다. 정규 앨범 올해 나와요? 정규, 글쎄요.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 계획은 있어요. 애쉬 서포트해주고 싶네요. 네, 서포트 환영입니다. 티어가 어디신지, 네, 모르지만, 저는 골드거든요. 예, 실력은 좀 플래티넘 정도 되고, 네. 딸도 같이 보고 계시다고, 은우님이. 아이고. 따님은 저를 모를 수도 있겠네요. 롤 닉네임 딱승우 티 나나요? 아, 티 전혀 안 납니다. 소마이 피자 먹어봤어요? 아, 안 먹었어요. 우리 집 위치를 아는 사람인데? 소마이 피자 얘기하는 거 보면? 네. 우연히 보게 되면 모르는 척 해주십시오. 언제쯤 무대에서 다시 오빠를 볼수 있을까요? 아, 저도 너무 공연을 하고 싶습니다. 조명 하나 사드리고 싶어요. 아유, 마음만 받겠습니다. 저녁 뭐 먹었냐고요? 저그 삼겹살 시켜서 구워 먹었어요. 삼겹살이 그 생삼겹살로 오더라고요. 요즘 빠진 노래요? 제 노래에 빠졌습니다. 네. 오빤 요즘 운동해요? 아니요. 손가락 운동합니다, 기타로. 모른 척하면 어떡해요? 스타를 만난 스타, 무슨 스타 같은. 에이. 허재 감독님 명언이 떠오르네요. 또 뭐, 즐겨보는 예능 프로그램 있냐고? 예능 나 뭐야? 그거 뭐지? 아, 놀면 뭐하니도 보고, 그리고 뭐 보지? 유튜브 봐요, 유튜브. 나 진짜 골드에서 서폿만 하는데 솔링 자주 하냐고요? 아니, 솔링 자주 하죠. 시즌이 끝나가가지고. 네. 밖에 눈 오는 거 봤어요? 네, 물 사러 갔다가, 네, 된통 당했습니다. 오늘 세훈이 노래 나왔어요? 이따 들어봐야겠다. 나이 먹었는데 28. 말도 안 되는데요? 저 28 아닌데요? 6인데요? 제스티 살루는 먹어봤어요? 제스티 안 유명할 때 먹어봤어요. 신촌 병원에서 뵀었는데 정말 착하신 분. 아유, 이런 미담. 아이고, 참. 네, 감사합니다. 뭘 했길래 착하죠? 엄마랑 갔을 텐데, 가만히 있었을 텐데. 스위트홈 재밌다고요? 저는 그 웹툰으로 봤었는데, 그 재밌다고들 하더라고요. 아, 신경 쓰이네, 뭐니까. 좀살좀 빼야겠다. 밖에 나가서 눈사람 만들어 주세요. 아, 무슨 집에만 있어야 돼요. 아, 눈사람 하나 만들까? 머리 많이 길렀네요. 따습겠다. 에, 귀가 잘안 시렵더라고요. 눈 먹어 보셨나요? 아, 싱겁다 그래서 안 먹어봤습니다. 저 고등학교 성황고 가요. 아이고, 축하할 일인가? 뭐, 아무튼. 네, 좋은 학교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성황고, 사실, 그,
약간 그 농어촌 전형 이런 게 아마 될 텐데. 그래가지고 좀 유리할 수도 있어요. 오빠, 저랑 몇살 차이게요? 어떻게 알죠, 제가? 아니, 진짜 뭐가 살지? 눈사람 만드는 과정 라방해 주세요. 아이, 눈사람. 밖에 사람 소리 들려서 진짜 미친 사람처럼 볼것 같아서 안 나가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활동하시는 건 어때요? 요즘 연예인들 다 하시던데. 저 채널은 있는데 안 하고 있어요. 제 아들이 50일이에요. 축하해 주세요. 정한이. 정한아, 50일 축하한다. 요즘 자주 듣는 노래 하나 불러주세요. 짧게. 자주 듣는 노래? 내 노랜데? 미발표곡인데? 노래 불러달라고요? 참, 이 사람들. 노래 뭐 불러요, 그럼? 눈에 가져와서 만들자고요? 아, 저희 집 26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올라프도 녹습니다. 6살 차이밖에 안 나니까 저랑 결혼해요. 네, 안 됩니다. 신청곡 받아주나요? 신청곡 받습니다. 요즘 읽으시는 책 있나요? 아, 요즘 책잘안 읽는데 오늘 또 자기 전에 읽어야죠. 진짜 안 읽은 지 며칠 됐어요. 선배님 말고 형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아이, 뭐 형이든 뭐 이승우라 그러든 다 상관없죠. 저도 리오넬 메시 보고 리오넬 메시라 그러는데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근데 직접 만났는데 유승우다. 저거 유승우 아니야? 이러면 좀 무례하죠. 예.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무관심하시네요. 지구 온난화요. 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저는 머리가 길었음에도 샴푸를 두번 짭니다. 사실 세 번까지 짜야 편하거든요. 눈사람이라도 불러주세요. 눈사람이요. 눈사람. 눈사람.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네요. 백일몽 불러줘. 듀엣곡이죠, 백일몽은. 적정률 온도 유지해주세요. 지구가 아파요. 아, 지구가 아프다고요? 알겠습니다. 정진우 씨, 감사합니다. 저 지금 디지몬 어드벤처 노래 듣고 있는데 요즘 아이들도 알려나요? 불러줘요. 디지몬 어드벤처요? 아, 알지 않나? 디지몬 친구들 렛츠고 렛츠고 알지 않나? 승리는 언제나. 형은 어때? 아니, 이 장문의 문자가 또. 아, 번역기 같네요. 안성민을 좀 닮았다고요? 안성민이 누구죠? 계속 싸우십시오, 사랑해. 뭐, 누구랑 싸우라는 거죠? 그들은 당신이 이탈리아를 좋아하는지 묻습니다. 아, I love 이탈리아. 코로나 건투를 빕니다, 이탈리아. 저희, 우리나라도, 예, 화이팅. 너만이. 눈 오는 날 생각나는 노래 뭐예요? 눈 오는 날이요? I don't wanna love for Christmas. 그거 생각나죠. 눈 오니까 500일의 썸머 들려주세요. 아, 500일의 썸머. 네, 여름에 불러드릴게요. 오늘 뭔가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바이브예요. 코드 좀 따볼까? 그러면. 눈 오는 뮤비 꿈 불러주세요. 꿈. 일단 후보,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꿈. Always 해줘요.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 추천곡 뭐예요? 제 노래입니다, 추천곡. 아, 이분 6살 차이 난다고 자꾸
결혼하자 그랬었는데 전 당신을 몰라요. 어디 우연히 만나게 되면은 네, 아는 척할게요. 너를 위한 지침서 듣고 싶어요. 아, 제가 그때 좀 더 잘 만들었어야 되는데 뭐 나중에 네. 디지몬 어드벤처 우리 세대인 이 노래는 네 90세대신가 보네요. 제 동생 닮으셨어요. 아 그래요? 제가 좀 흔하게 생겼어요. 네. 좀 눈 작고 코 크고 동글동글하고 그러면 네. 동갑인데 영지 안녕 해주세요. 영지 안녕. 크래비티 안성민. 아 크래비티 저희 회사 그 분들이신데 죄송합니다. 활동명이 세 글자신가요? 코로나 끝나면 일본 와주세요. 일본 너무 가고 싶습니다. 이탈리아 분이 I love you too 하시는데 Thank you. 오빠 희은이라는 사람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희은이 누구죠? 희은. 자이언티 눈 불러주세요. 눈이 올까요? 제발. 500일의 썸머요. 500일의 썸머 왜 이렇게 걸을까 불러주세요. 저번 라방 때 불렀습니다. 걸을까는. 예전 자산 바자회에서 아이폰 뒤에 사인해주신 거 기억나요? 그 폰 아직도 갖고 있는데. 야, 폰을 잘 안 바꾸시네요. 진짜 환경 운동가십니다. 원해널 어때요? 원해널 너무 신나 흥나서 안 됩니다. 밤이 아까워서 듣고 파요. 그 19살 때 쓴 노래인데, 네. 그 후보에 두겠습니다. 그러면, 뭐야, 밤이 아까워서. 밤이 아까워서. 그리고, 뭐야, 지금 나온 거. 뭐 나왔지? 아,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그대로 꿈 이렇게 나왔죠. 유승우의 아이딜 타입은 뭔 소리예요 이거. 저 오빠 좋아하면서 오빠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사랑하면 닮나봐. 제가 좀 흔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를 닮았다는 소리가 칭찬이 아닐 수 있습니다. 네, 약간 그런 거 알죠. 좀 예쁘다, 잘생겼다, 이게 아니라 귀엽다, 약간 이런 소리 네, 듣는 얼굴. 할 말 없어가지고 네, 제가 좀 그런 네, 얼굴이었어요. 지금도 네 뭔가 네 그렇습니다. 승우님 예수머리 계속 유지하시나요? 지금 아직 예수 아닙니다. 지금 아직 이 정도고요. 네. 아니 부르고 싶은 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그냥 부르세요 하고 답정너시네요. 아 정신우씨 아예 준비된 거 없고요. 네 진짜 땡기는 게 있으면 그거 부르겠습니다. 아 네. 저 오빠 저 슈스케부터 팬이었는데요. 드림팀도 보러 가고 팬싸도 맨날 가고 콘서트도 맨날 가고 보고 싶어요. 노래 언제 나올까요? 네 저도 공연을 빨리 하고 싶네요. 도망가자 불러주세요. 도망가자 저번에 불러봤는데 네 코드를 다시 따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빠 이 말투 듣고 싶어서 콘서트 넘어갔네요. 콘서트가 좀 더 재밌습니다. 사실 이거는 네 뭐 그냥 떠드는 거죠. 사실 댓글이나 있고 뭐 아유. 나는 슈퍼스타K의 유팬이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번에 못 부른 제비꽃 어떤가요? 제비꽃 좋죠. 널 생각해 불러주세요. 오빠 수학과제를 도와주세요. 수학과제요? 저 근해공식 이후로 기억이 안 납니다. 너의 나 앨범 레알 명반딱지 붙어야 함. 전곡 다 개띵곡. 네. 약간
잘 모르는 분이지만 좀 인싸실 것 같고, 네, 여러분. 저분은 좀 괜찮은 분 같네요. 형, 저 데뷔하게 되면 꼭 기억해 주세요. 형이랑 듀엣하는 게 저의 팬 포켓리스트입니다. 우주0116님. 네, 우주신가요? 이름이? Would you? 버스킹 하고 싶다, 버스킹. 정준현씨, 그네 공식 읊어보세요. 이러시는데, 진짜, 네. 진짜. 이 주. 제가 진짜. 저 무도인입니다. 진짜. 관하게 하지 마십시오. 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뼈 굵은 거 보이죠? 그네 공식 솔직히 기억 안 납니다. 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EA 뭐 B EA 다시 그 분의 뭐 하여튼 뭐 있었어. B 뭐 루트 뭐 어쩌고 플러스 마이너스 무슨 옛날에 하도 오래돼서 곧 만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신청곡은 여기서 끝인가요? 그러면은 뭐 네. 이만 네. 그럼 끝났나요? 신청곡? 아, 볼이 터질라 그러네요. 이 볼이 참 나중에 뭐 네 그네 공식 E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CAC 아닌가요? 네? 정진우씨? 아시겠어요? 그거예요 그거 당신은 죽어도 모르는 거 그거예요 네 승우 머리 많이 잘랐네 하시는데 프사가 벤츠시네요 네 부럽습니다 마인드유 노래 불러주세요 마인드유 노래 네 마인드유 노래 좋죠 음원이 더 좋으니까 음원 많이 들어주십시오 희재 불러주세요 이런 사랑 이런 네 여기까지입니다 좀 높네요 500일의 썸머요 라디오를 켜봐요 듣고 싶어요 언제 불러주나요 글쎄요 말이 좀 재밌네요 오늘은 어릴 적 아 원병이 형이셨군요 야 오랜만이네요 형 축구할 때 이후로 당신은 나의 한국어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월 2천 받을게요 네 안 한다는 소리죠 한국어는 똑똑하신 분이 가르치셔야 돼요. 네. 아니면은 외국어를 빨리 늘려면 그 나라 사람이랑 연애를 해보면 제일 빠르대요. 여우야. 오빠, 우리 교회 권사님 닮았어요. 권사. 네. 권사님이 상당히 멋지신가 보네요. 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가요? 불러주세요. 오피셜링 미싱유 불러주세요 긱스 버전이요? 하하하 이제 뭐 무슨 노래 하나 근데 잠깐 기타 좀 가져올게요 그럼 팝송 불러주세요 저희 집 냉동실에 눈사람 키워요 어이구
있다 하시네. 뭐 흘러요 진짜.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귀신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저는 저 같은 무도인들은 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귀신? 귀신 나오면 바로 이찬혁 부른단 마인드죠. 네. 귀신 잡는 해병. 네. 감고 오른쪽 볼 찌르는 거 안 된대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 유튜브 봤어요 이거. 그 무슨 래퍼 분이 하는 거. 응? 뭐라고요? 기타에 카톡이 비친다고? 근데 나 그 뭐야 카톡이 그거라서 어차피 안 떠요 지금 그냥. 아, 내 아이디가 비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멍청하냐. 해킹당할 뻔했네. 근데 사실 해킹 안 합니다 요즘. 네,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몰상식한 분 없잖아요. 데이식스 노래, 데이식스 분들 노래를 네 카피를 안 해가지고 그대가 이렇게 내 맘을 들어오기 시작하면 안 돼요. 난 절대로 그대를 누구에게 베끼지 않을 거예요. 시작하면 안 돼요.
해봤어요. 네. 가사를 모르겠네요. 아까 뭐 나왔지 또? 꿈,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라방을 키면 집중이 안 되지, 노래가? 뭔가? 기분 탓인가? 좀 템포 있는 거 부를까요? 뭐 없어요? 뭐 없습니까? 어제는 내 생일이다. 아, 생신 축하드립니다.
내년에 스물다섯인데 미리 들을래요. 스물다섯, 스물하나. 저 노래 좋지. 한 번도 안 불러봤어요, 근데. 까먹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공연이 없으니까, 네. 신곡만 지금. 제가 쓴 건 잘 안 까먹거든요. 바람에 낙엽꽃이 지는 계절엔 아직도 너의 손을 잡은 듯 그런 듯해. 그때는 아직 내가 아름다운 걸 은은 사무치게 알지 못했지. 그날의 향기가 바람에 실려오네. 제가 좋아하는 코드 진행이라, 네, 뭔가 그래도 코드는 많이 안 틀린 것 같습니다. 또 있나요? 우주를 건너. 우주를 건너? 우주를 건너. 별 보러 가자.
버터플라이 라디오를 켜봐요. 우주를 건너 후연밖에 몰라요. 조효일 씨 노래. 아, 조효일 씨 멋진 분이죠. 네. 조효일 씨. 그 아, 근데 집이 와이파이가 안 터져가지고 잠깐 핫스팟 좀 연결. 왜 안 뜨냐? 이거 껐다 켜야 되나? 오늘 좀 길게 한다, 그죠? 근데 배터리가 없어. 이러다 꺼질 수도 있어. 좀 따고 할게요. 이거는 지금 아까 조효일 씨 노래 해달라고 하셔서 어떤 분이 그거 할게요. 또 왜 안 떠? 에헤이 참. 겨울이라 여기가 건조해졌어. 왜 안 뜨냐? 잠깐만요. 기다려보세요. 어? 된 듯? 조효일 씨 노래 하나 하겠습니다. 숨겨놨던 아픈 상처들 다
기다린 만큼 더 기다릴 수 있지만 왠지 난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일 것 같아. 사실 난 지금 기다린 만큼 더 기다릴 수 있지. 노래가 되게 좋네, 이 노래. 나중에 좀 연습해서 불러봐도 되겠다, 이건. 노래가 너무 좋아서. 11%거든요, 이제. 슬슬 끌 때가 됐어요. 요즘 재밌는 일 없어요, 여러분? 별일 없으시죠? 별일 없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내일 하는 꿈꾸라, 네, 많이 들어주시고, 저도 뭐, 언제일진 모르지만, 음원을 낼 수 있으니, 항상 제 인스타그램 보시고, 너무 고요하다고요? 저 오늘 빙판길에 자빠짐 트위스트 쇼 개웃겨버렸음. 못 봐서 아쉽다. 예, 공연하는 날이 오길 저도 빕니다. 저 오늘 가마로 달콩 닭강정 먹었어요. 아, 별일 없냐고 하니까 그거 말한 거예요? 아이고, 이 양반. 별일 없이 잘 살고 계시구만. 네, 굿밤입니다, 여러분. 제가 TV에도 안 나오고 요즘엔 공연도 못하고 그렇지만 음악, 제 음악 많이 들으시고 여러분 잘 사십시오. 또 라이브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